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철야 기도회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속하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현장 속에서 7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다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속으로 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야호 외치실 때 두 손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워십팀에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때에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고난 내요.
찬양할 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지키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또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하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된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인도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더 앞서서 나아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7천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득.